이번 시간에는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식 중 하나인 프로퍼티 리스너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리스너는 이벤트 대상이 되는 객체의 프로퍼티로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말이 어렵죠? 예, 코드를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HTML 태그 안에 이벤트가 없고요. 대신에 ID가 타겟인 엘리먼트, 즉 이거죠. 예. 이 엘리먼트를 객체를 찾아서 저 엘리먼트의 객체를 찾아서 그 객체의 프로퍼티 중에 onClick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프로퍼티에 함수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객체 id 값이 타겟인 저 엘리먼트에 클릭이 일어났을 때 이 브라우저가 onClick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정의되어 있는 이 메소드를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hello world가 실행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저 버튼에 해당되는 객체의 프로퍼티 중에 onClick 프로퍼티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창에 hello world가 찍혀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우리가 프로퍼티 방식으로 이벤트를 등록하게 되면 그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함수를 핸들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벤트 함수,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자 이거 있죠. 요 함수, 저게 이벤트 핸들러라고도 합니다. 자, 저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객체라는 것을 이 전달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이벤트에 이렇게 함수를 여러분이 정의할 때 첫 번째 인자가 이벤트 객체를 받아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예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시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될 때 저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 이벤트에 대한 현재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에서는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버튼에 해당되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는데 브라우저에 의해서요. 그때 브라우저는 첫 번째 인자로 예, 이벤트 객체라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함수 내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내부 변수를 통해서 그 이벤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퍼티 중에 타겟이라는 프로퍼티는 바로 그 이벤트가 호출된 시점에서 그 이벤트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자, 그 프로퍼티의 그 객체에 value를 하게 되면 바로 이 함수가 호출된 이벤트 타겟이 갖고 있는 value 값. 즉, 이벤트 타겟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이고 이 이벤트 타겟이 가지고 있는 value 값은 바로 여기에 있는 버튼이라고 하는 밸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hello world button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i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버튼을 클릭하면 hello world, button 여기 있는 이 버튼의 밸류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객체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여기 있는 예제는 제가 주석 처리해서 동작하지 않도록 했고요. 자, 콘솔 로그, 콘솔 dir, 그리고 이벤트.target
아니죠. 이벤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콘솔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명령어인데요. 이 인자로 들어온 어떤 객체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을 시키면 저 이벤트 객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니까 마우스 이벤트가 나왔네요. 자, 이거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타입은 이벤트 타입이 클릭을 했을 때 발생한 것이다. 뭐 이런 뜻일 테고요. 여기 있는 Shift키가 false인 것은 현재 제가 Shift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만약에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벤트에 Shift키가 true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정보라든지 바로 이벤트가 실행된 그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객체가 이벤트 객체입니다. 예,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하 버전, 예, 8, 7, 6, 5 뭐 이런 버전들에서는 예, 이벤트를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예, 이벤트 객체를 핸들러의 인자가 아니라 전역 객체의 이벤트 프로퍼티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방금 우리가 실행했던 코드를 제가 IE 8 이하 버전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저는 11 버전인가 그렇고요. 자, 여기서 F12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IE도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있습니다. 제 끝에 있는 이렇게 생긴 에뮬레이션이라는 걸 선택하고 문서 모드를 여기서 구 밑에 있는 8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행했던 그 문서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F12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콘솔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예, 버튼을 클릭해도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하에서는 이 이벤트가 호출될 때 자, 첫 번째 인자로 이벤트 객체를 전달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벤트 객체에 접근하고 싶다면 자,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해보죠. 윈도우.event, 윈도우라고 하는 전역 객체의 이벤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그때는 될 겁니다.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때 오브젝트, 이벤트 객체를 받아올 수가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IE8 이하에서는 예, 다른 브라우저와는 다르게 인자로 이벤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 이벤트를 사용을 해서 이벤트 객체를 알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인 거죠. 자,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이벤트라는 지역 변수를 새로 만드는데 만약에 인자로 전달된 이벤트가 있다면 그걸 쓰고요. 만약에 없다면 window.event를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코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 파이프가 두 개 있는 이 기호는 이 첫 번째 값이 없다면 첫 번째 값이 없다면 이 기호 뒤쪽에 있는 값을 사용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얘가 있다는 것은 지역 변수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겠죠. 근데 만약에 지역 변수가 없다면 window.event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콘솔 로그 이벤트를 하고 다시 IE에서 버튼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벤트 객체를 잘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타겟을 하면 현재 이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한
이벤트 타겟에 대한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가 제가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런데 undefined가 뜨고 있어요.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과거 버전에서는 sic element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var target은 만약에 이벤트 타겟이 있다면 그것을 쓰고 없다면 sic element를 쓰겠다라고 하고 이 밑에서는 타겟을 지정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버튼을 가리키는 객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프로퍼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크로스 브라우징이나 이런 이슈들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 것이 아니면 실제로 이벤트를 설치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쓸 것이고 라이브러리는 브라우저 간의 이러한 차이점을 알아서 이 보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는 이 브라우저와 브라우저 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